이제 대목차 2번 보겠습니다. 해상보험 계약의 당사자와 기본 용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슈어러, 보험사, 우리말로 보험사라고 하고 보험회사 얘기하는 거겠죠. 보험을 어슈어런스, 인슈어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슈어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슈어러, 인슈어러 다 같은 개념이고요. 보험자, 보험 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policyholder, 보험 계약자와 insured, 피보험자의 개념이 있지요. 자, policyholder, 보험 계약자라고 합니다. 보험 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우리가 보험 계약자, policyholder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해상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자, 나중에 그 보험 계약의 혜택을 볼 사람, insured. 피보험자 또는 어슈어드라고 부르는 거죠. 자, 팔리시홀더와 인슈어드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보험을 들면 자기가 보험 계약 체결을 한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니까 동일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정형거래 조건에서 CIP나 CIF의 경우에는 팔리시홀더는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런데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policyholder는 매도인,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매수인, 이렇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거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MIA에서는요. MIA에서는 보험 계약자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냥 두 개를 통틀어서 그냥 인슈어드 피보험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두 개로 나누어서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양괄호 3번의 보험 대리점입니다. 보험 대리점은 에이전트는 보험 회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현대, 해상, 어디 대리점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보험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브로커는요. 브로커는 일반적으로 그 보험 계약자, 파리시 홀더를,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서 또 보험회사에 직접 가지 않고 이런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용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